대학교 혁명군 여러분! 근데 저 외에 저 에드버러리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저쪽에는 문재인 퇴진 이렇게 돼 있는데, 저 에드버러리 저 문재인 퇴진을 하지 마시고, 문재인 구속을 해야 돼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함께 문재인을 구속시키는 걸로. 맞죠? 지금 한반도 운명이 소용들이 치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한일 간의 경제전쟁은 바로 문재인이가 저지른 범죄입니다. 지금 방국희님이 성낸다고 지가 잘못해놓고 우리 대한민국 기업체들을 불러놓고 야단치고 대응을 하라고. 이거 지나가는 소가 없어, 소가. 응? 지금 한반도가 왜 운명이 좀 토용들치냐면, 트럼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대선을 위해서 김정은을 이용하고 판문점을 이용해서 내년 대선을 지금 하고 있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또, 일본의 아베 총리란 놈은 얼마 있다가 참여한 총선에서 우리 반한감정을 일으켜가지고 일본에서 한국을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참여한 선거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래서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한반도를 이용해서 총선을 이용하려고 하는. 참으로 피자. 더 한심한 거는 이 문재인이란 작자가 내년 총선에서 김정은이와 그리고 반일 감정 가짜 민족주의를 이용해가지고 내년 총선에 승리하려고 온 속된 말로 칠할 빨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맞죠? 지금 뭐 시골에 가면요 아스팔트 있는 데 다 깔아준다 뭐 깔아준다 마을행안 져준다, 경로당 져준다, 돈이 어서 나지 막 물 퍼부대 막 푸고 있어요. 지금 예산을 금년 예산이 470조인데 내년 총선까지 약 280조 더 쓴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김정은이를 끌어들여서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을 위해서 반일 감정. 그러니까 저 민주당이 누구예요? 그 최 뭐라는 국회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 한국은 의병을 일으킬 상황이 됐다. 의병을 일으키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병을 일으키자고 하더니 문재인은 광주 와서 무슨 이심진 장군 배에 투쳐가지고 일본을 쳐부셨다고. 아니 전라도 와서 왜 일본에 이심진 장군이 얘기가 왜 나와? 이게 반일감자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매운동가 일으켜가지고 내년 총선을 끌고 가려는 그 악랄한 음모에 대해서 우리는 문재인을 규탄해야 됩니다. 완전히 미쳤어. 완전히 내년 총선을 위해서 미친 거야. 무슨 아까 우리 홍문종 대표님이 얘기했지만은 무슨 청와대에서 아니 지금 한일 경제 문제 또 종일 미보 뭐 무역 전쟁 등 얼마나 할 얘기가 많고 경제가 좀 얼마나 어려운데 우리 공화당 천막 친 거 가지고 불법이라고. 야 문재인아 지나가는 소가 웃는다. 소가 웃어. 소가 웃어. 그렇게 할 일 없느냐. 그리고 불법이라고. 아니 제가 지난번에 우리 조은진 대표도 얘기했어요. 6월 20일 날 천막 그 철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 80명이 다쳤잖아요. 폭행당했잖아요. 마구잡이로 폭행당했잖아요. 물론 용역깡패 잘못이지만 경찰도 잘못이 있어. 왜? 수습한 거라고 했잖아. 그 폭력배를 잡아가야 되는데 안 잡아갔잖아. 그래서 내가 조은진 대표님한테 조은진 대표님이 우리 경찰도 고발하자 그러더라고. 그런데
경찰이 오히려 우리 폭력당을 지금 수반관하고 있는데 뭐 문재인이가 뭐 현행범을 안 잡아갔다고. 현행범은 돌진력 댓글 조작으로 범죄를 저는 몸통인 문재인이가 범행자다! 문재인이가 범행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월 25일 날 용역 깡패 동원에 지도자는, 지휘자는 박원순이고 그 후에 몸통은 누구야? 문재인! 몸통인 누구야? 문재인! 이 문제를 처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 에드워런이 박근혜 대통령 석방, 저 뒤에는 문재인 구속을 해가지고 아마 지가 보이는 금주내로 정권이 바뀔 것 같아요. 지금 뭐 일설에는 이미 지금 이 민당 내부가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아마 쟤들끼리 이제 곧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애국 동지 여러분, 그리고 혁명은 여러분, 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네. 반드시 승리합니다. 네. 끝까지 투쟁합시다.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 자리에 모셔서 다 함께 문재인 정권 퇴진시키자. 네. 감사합니다.